0394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TI입니다. STI, 은는 1997년 7월에 설립됨. 지배기업의 주요 제품으로는 케미켈 중앙공급 시스템, 세정 및 예측 장비, 검사 장비 등이 있음. 동사가 개발한 반도체 패키징 공정 장비 무연납 진공 리플로우 장비는 현재 미국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임. 고도의 기술력이 집약된 장비로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장비 개발에 성공하였고, 매출처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최근 중국 진출에 성공하였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반도체 제조용 기기 및 장비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7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2002년 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대시 주요 제품으로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CCSS, 중앙약품 공급 시스템, 워트 시스템, 현상, 세정, 식각 시스템 등이 있음. 대시 CCSS 부문에서 40%, 커세트 세정기 부문에서 70%, 워트 시스템 부문에서 20%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주력인 CCSS의 국내외 수주가 확대된 가운데 FCBGA 현상기, 오시아어 장비 등 신규 장비의 매출도 본격화되며 외형은 전년 대비 성장. 대시 양호한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소폭 상승,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기타 비용 증가 및 금융수지 저하되며 순이익률은 소폭 하락. 대시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평택 3공장 및 미국 테일러 공장 내 투자 확대에 따른 관련 장비의 공급 증가와 신규 장비의 수주 호조세 등으로 매출, 신장 전망. 2023년 5월 12일 11시 23분 기준 장중 STI의 시가총액은 187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STI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76위입니다. STI의 상장 주식수는 1583만 주입니다. STI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STI의 퍼은 6.2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1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3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88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476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8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885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0배, 14,76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1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5,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54번지억 원, 256억 원, 34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07번지억 원, 232억 원, 298억 원입니다. STI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9번지 98%이고 유보율은 2829.3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7.88이며 전일 대비해서 13.12-0.5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25.28이며 전일 대비해서 0.74 더하기 0.09%